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손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전신 건강과 함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하죠. 또한 박수만 잘 쳐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손은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손 같은 신체 부위를 맡고 있는 대뇌피질은 많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교한 움직임 정보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손지압법은 한의학적인 경락과 경혈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냥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한동아의 초간단 손지압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한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손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되고 습기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경우에 수부다한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손바닥은 붉은 기운이 있어야 되죠. 주먹을 폈다 펴면 창백해졌다가 바로 붉게 변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이 만약에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하다면 수족냉증이나 레이노 증후군, 버거시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이 저리다면,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 저리다면 손목터널 증후군, 손가락 일부 부분이 저리다면 경추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이름이 있죠. 먼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한자어로 수장이라고 하죠. 손바닥은 복부에 해당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손바닥을 보고 위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용추경에 보면 손바닥이 붉은 것은 뱃속이 뜨거운 것이고 손바닥이 이렇게 서늘한 것은, 냉한 것은 뱃속이 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뱃속이 냉하고 배가 찬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는 것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등입니다. 손등은 한자어로 수배라고 하죠. 등이나 척추관절에 해당합니다. 열이 날 때 보통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이마에 대보는데 사실은 손등을 가지고 대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상적으로도 손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측정자의 경우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열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잴 때는 손등으로 이렇게 이마, 손등으로 이마를 대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죠. 손가락은 수지라고 하죠. 이 손가락은 모두 이제 두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련된 질환, 뇌질환, 그리고 안이비누과에 관련된 질환은 이 손가락을 지압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입니다. 손목은 수완이라고 하는데 이 손목은 목이나 어깨 관련 질환, 그리고 발목이 대칭적으로 손목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 왼쪽 손목을 지압해 주면 좋고 왼쪽 발목이 아프다면 오른쪽 손목을 지압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입니다. 손톱은 수조라고 하는데요. 손톱을 보고 병을 알 수 있다. 수조 전병이라는 문구가 동의보감에도 있습니다. 손톱을 통해서 이제 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이미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는 경락이 지나가는데요. 먼저 엄지손가락으로는 수태음폐경이 지나가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수양명 대장경 이렇게 지나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수고름 심포경 그리고 수소양 삼초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손가락에는 각각 지배하는 경락이 다르죠. 엄지손가락, 수태음폐경이 지나가는 엄지손가락은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이 지나가는 두 번째 손가락은 장질환, 그리고 안면 질환, 코, 구강, 치과 질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수고름, 심포경, 심장 질환이나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수소양 삼초경은 척추관절 질환이나 전신 순환장애 그리고 귀와 관련된 질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에는 이제 수소음 심경과 수태양 소장경이 동시에 지나가는데
이 부위는 수소음 심경은 신경안정, 화병, 귀질환, 그리고 수대항 소장경은 척추관절 질환, 귀질환, 그리고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십선열이 있는데요. 십선열은 손가락 이렇게 끝 부위가 바로 십선혈입니다. 응급혈 중에 하나인데요. 기절을 했거나 또 중증 고혈압에 의해서 심한 두통이 있거나 뇌출혈에 의해서 뇌압이 상승되거나 할때 응급질환으로 인해서 이 경우에는 이 부위를 사열침으로 사열을 하면 됩니다. 십선혈을 사열하는 방법은 이 해당 부위를 소독을 하고 란셋을 이용해서 피를 한 방울씩 빼고 다시 재차 소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십선열을 자극해주는 방법은 십선열 박수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십선열이 자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응급혈 자리가 있는데요. 수태음 폐경에는 이 부위가 바로 소상혈입니다. 발열이 있거나 편도선염이 있거나 이유염이 있을 때이 부위에 자극을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체했을 때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란셋을 이용해서 피를 한 방울 빼주고 다시 소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피를 한 방울 빼주는 사열 요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식체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부위가 바로 상향혈입니다. 상향혈은 대장경에 있는데요. 발열, 열성, 경기, 그리고 편도선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충혈입니다. 중충혈은 심포경에 있는데요. 심포경. 이 부위가 바로 중충혈입니다. 중충혈은 두통, 이명, 편도선염, 인후염, 소화 경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충혈입니다. 관충혈은 이 부위가 바로 관충혈입니다. 관충혈은 네 번째 손가락 이제 바깥쪽인데요. 이 부위는 두통, 인후염, 구강 건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새끼손가락 이 안쪽은 소충혈인데요. 기절, 흉통, 긴장 과다, 수부다한증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수부다한증 있을 때는 이 자리와 이 부위가 소부, 이 부위가 바로 노공인데 소충과 소부와 노공을 함께 자극을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바깥쪽에는 소택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신경성 두통, 편도선염, 유선염, 유주 분비 감소를 치료합니다. 이제 보통 안쪽 바깥쪽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만세를 하는 자세로 이렇게 손을 들면 이쪽이 안쪽이 되고 이쪽이 바깥쪽이 됩니다. 자,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보면 이쪽이 안쪽이 되고 이쪽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소충혈, 심장 경락과 관련되어 있고요. 바깥쪽이 소택혈, 이건 소장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바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바닥에는 먼저 소부가 있습니다. 소부. 소부는 심장이 경락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바로 이 부위가 소부혈이 되겠습니다. 소부혈은 심장의 화, 스트레스, 흉통, 아까 말씀드렸죠. 수부다한증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공혈입니다. 노공혈은 심포경에 있는데, 심포경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했을 때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끝이 끝나는 부위, 바로 이 부위가 노공혈이 되겠습니다. 노공혈은 피로회복, 수부다한증, 코피를 치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부다한증은 노공, 소부, 심경에 있는 소충혈을 함께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혈입니다. 어제혈은 폐경에 있는데요. 폐경이 이렇게 흐르죠. 그랬을 때 도톰하게 이 솟아오른 부분이 마치 물고기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선에 있다 그래서 어제 이 부위가 바로 어제혈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어제혈. 어제혈은 폐 기관지를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인후염, 편도선염, 목감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등에 통증이 있을 때 이 어제혈을 자극해줘도 좋습니다. 어제혈. 그런데 등에 통증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의 통증이 유독 심하다 그러면 국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국문은 자시선의 손가락 세 개를 두 번 댄 이 끝부위가 바로 극문혈이 됩니다. 극문혈. 극문혈은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 고황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능형근을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어제혈은 이렇게 도톰해야 됩니다. 누르면 근육이 꽉 차 있어서 단단해야 되고요. 도톰해야 되는데요. 이 어제혈은 근육량을 확인하는 좋은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말랑거리거나 살집이 없다. 그러면 근육량도 적고 또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혈을 보겠습니다. 후계혈. 후계혈은 주먹을 쥐었을 때 이렇게 무늬가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후계혈이 되겠습니다. 후계혈. 후계혈은 어깨 관절염, 늦간 신경통, 견갑통, 두한강통, 뒷목이 뻐근하고 아플 때 후두통, 요통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있을 때도 이 후계혈이 좋습니다. 손가락이 또 쥐가 나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후계혈이 좋죠. 후계혈은 제반 척추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한간에 모르면 후계다. 어디를 이렇게 자극해야 될지 모르면 후계를 자극해라. 모르면 후계.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통혈이 있습니다. 아통혈. 아통혈은 손가락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의 물갈퀴가 끝나는 부위 있죠. 여기서 1촌 정도 떨어진 부위 여기가 아통혈입니다. 치통이 있을 때이 자리를 자극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봉혈이 있습니다. 사봉혈은 손가락에 이제 마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죠? 이 부위입니다. 제1지관절인데요. 여기가 제2지관절이고 그 제1지관절 하나, 둘,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사봉혈입니다. 이 사봉혈은 소화 식욕 부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볍게 사혈을 시키면 이렇게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봉혈은 비장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성 기침이나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손바닥은 다 봤고요. 이제 손바닥 쪽에 손목을 한번 볼까요? 손목. 손목에 보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죠. 손목 무늬가. 손목 무늬에 보면 맥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을 잡는 부위가 있는데 요골동맥이죠. 요골동맥 중에서도 손목 쪽으로 가장 치우쳐 있는 부위가 바로 태연혈이 되겠습니다. 태연혈. 태연혈은 맥이 모인다고 해서 맥회라고 합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혈이 있습니다. 신문혈은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데요. 새끼손가락 쪽 보면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쭉 가다 보면 인대가 하나 있는데 인대 바로 직전에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신문혈입니다. 신문혈. 신문혈은 신경쇠약, 흉통, 건망증, 심계항진, 불면증, 화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있으면 신문혈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문혈은요, 가슴의 정중앙 부위, 그러니까 양쪽 가슴 흉골의 정중앙 부위에 통증이 심할 때이 신문혈을 침을 놓으면 바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특효율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신문혈을 제압하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움푹 패인 부위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까딱까딱 해도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혈을 자극할 때는 아까 이제 진정 효과, 화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신문혈과 뇌관혈을 함께 자극하면 좋습니다. 뇌관혈은
손목에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댔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뇌관혈이 되겠습니다. 신문과 뇌관을 같이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능혈입니다. 대능혈은 안쪽 손목의 정중앙 부위. 인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대의 정중앙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능혈은 수직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큽니다. 수직 관절염 치료할 때 역시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죠. 대능혈과 뇌관혈을 함께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손 등에 보면 물갈퀴 있는 부위 있죠. 이 부위가 바로 팔사혈입니다. 손가락 이제 한 손에 네 개가 있어서 양손을 보면 여덟 개죠. 그래서 팔사혈.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 있을 때는 대능혈, 뇌관혈, 이 팔사혈을 같이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능혈은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면혈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발목 관절 질환 있을 때도 좌측 손목은 우측 발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대능혈을 자극해 주시면 오른쪽 발목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는 발로 따져놓고 보면 발 뒤꿈치에 해당되죠. 발 뒤꿈치. 그래서 족저 근막염 있을 때, 특히 왼쪽 대능혈이기 때문에 오른쪽 발에 족저 근막염 있을 때이 왼쪽 대능혈을 자극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뇌관혈입니다. 뇌관혈, 아까 뇌관혈 했었죠. 뇌관혈,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뇌관혈. 뇌관혈은 이제 심포 경상에 있고요. 구토, 오심, 긴장감, 복통 있을 때 좋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이유 없이 뛸 때, 또 수직 관절염 있을 때 치료한다고 했고요. 역시 수직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죠. 뇌관혈, 대능혈, 팔사혈을 같이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혈입니다. 간사혈은 이 뇌관인데요. 뇌관에서 위쪽으로 일촌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간사혈을 찾는 방법은 세 개가 뇌관혈이고 네 개는 간사혈입니다. 간사혈. 그러면 이 부위가 바로 간사혈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도 역시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극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극문도 심장 질환을 치료합니다. 신경쇠약이나 심계항진, 협심증을 치료하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극문은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있을 때, 능형근 쪽에 통증이 있을 때이 부위를 자극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에서 피가 보일 때는 이 부위에 뜸을 뜨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당혈이 있습니다. 강당혈. 강당혈은 이제 혈당을 내려준다는 의미인데요.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죠. 강당혈은 이제 경외 기혈 중에 하나인데요. 잡는 방법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서 손목에서 팔꿈치 쪽으로 3등분을 했을 때, 이었을 때,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강당혈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이름은 강당혈인데,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을 때, 즉,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손목에서 팔꿈치 쪽으로 3등분해서 앞쪽 3분의 1 지점이 바로 강당혈이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 손등으로 넘어가 볼까요? 손등입니다. 손등에는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중수지 관절. 두 번째 손가락의 중수지 관절 앞쪽입니다. 쭉 가다 보면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바로 이간혈입니다. 이간혈은 사혈을 해주면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고요. 인후통, 치통, 코피, 구강 관절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중수지 관절을 넘어서면 또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삼간혈입니다. 삼간혈. 여기도 역시 고열 있을 때 사혈을 하고, 치통 있을 때, 인후통 있을 때, 안구 통증, 또 구강 건조증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자신의 손가락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붙였을 때 움푹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합곡혈.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삼각형을 그어서 정 가운데가 합곡혈입니다. 합곡혈, 합곡혈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합곡혈은 소화불량, 복통, 또 안면질환, 안면신경마비, 두통, 인후통, 코피, 콧물이 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콧물이 있을 때는요, 이 합곡혈과 열결혈이 좋습니다. 열결혈을 잡는 방법은요,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 두 번째 식지가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열결혈입니다. 열결혈, 열결혈과 합곡혈을 같이 자극해 주게 되면 콧물을 이렇게 그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곡혈은 대장에 있고요, 열결혈은 폐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대장이 서로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경을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엄지손가락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바로 양계혈입니다. 양계혈. 양계혈은 혈압이 상승됐을 때, 고혈압이 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곡혈은 양쪽에 두 군데가 있겠죠.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겠고, 발도 보면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올라보면 이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태충혈입니다. 그래서 합곡혈 두 군데,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혈, 그래서 네 군데가 사관혈입니다. 그래서 태충혈 두 군데를 동시에 자극하면 사관혈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관혈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 있을 때 사관을 자극하게 되면 팔다리에 기운을 소통시켜서 전신 기운을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손등에 보면 또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앵문혈입니다. 삼초경이 있는데요. 삼초경이 이렇게 흐르죠. 삼초경에 보면, 아까 이제 팔사혈이라 그랬는데, 이 부위가 바로 또 앵문혈입니다. 앵문혈. 앵문혈은 경추질환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돌리기 힘들다,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낙침을 치료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었을 때, 중수지 관절 타고 쭉 올라다 보면 움푹패인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중저혈입니다. 중저혈. 중저혈도 어깨 통증, 등 통증, 역시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목을 돌리기 힘들다, 낙침, 또 이명, 축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통을 치료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자, 보통 이제 두통이 있을 때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마가 아프다, 이마 쪽 통증, 합곡혈이 좋습니다. 축두통은 옆머리가 아프다, 중저혈이 좋습니다. 후두통, 그리고 머리가 무겁다, 그런 경우는 후계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이유를 알수 없는 두통이 있다, 그 경우는 열결혈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통도 자극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낙침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부위도 낙침, 이 부위도 낙침. 낙침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돌리기 힘들다, 그걸 낙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혈자리 이름 자체가 낙침혈이 있습니다. 낙침혈은 어디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데요. 중수지 관절에서 움푹 패인 부위. 마치 이 중저혈과 비슷한 위치죠. 이 부위가 바로 낙침혈입니다. 이름 자체가 낙침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앵문혈, 중저혈, 낙침혈을 자극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사혈 다시 한번 볼까요? 팔사혈. 팔사혈은 손가락 관절 질환,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다, 관절염이 있어도 그렇고요, 또 마비 질환이 있어도 그렇고요, 왠지 이유를 모르게 뻐근하다, 그런 경우에도 이 팔사혈을 자극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등 쪽에 있는 손목을 한번 볼까요? 양로혈이 있습니다. 양로혈. 양로혈은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보면 이렇게 손등 쪽에 보면 바깥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죠. 그 부위를 잡고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양로혈입니다. 양로혈은 어깨 관절 질환,
네, 좋고요. 또 악창이라고 해서 피부에 궤양이 있거나 심한 종기, 뾰루지가 있을 때도 악창열을 꼭 자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지열이 있습니다. 양지열. 양지열은 삼초경에 있는데요.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손목 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양지열입니다. 양지열은 손목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양계열, 고혈압 있을 때, 양계열, 그 다음에 발목에 통증 있을 때, 이 좌측 양계열이기 때문에 우측 발목에 통증 있을 때 양계열을 자극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깥쪽에 보면요, 손목 바깥쪽에 보면 또 움푹 패인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바로 왕골혈입니다. 왕골혈도 발목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이제 역시 반대쪽 우측 발목에 통증 있을 때이 왕골혈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도 보면 이게 발목이라 우측 발목이라고 보면 안쪽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바깥쪽이 문제 있기도 하는데요. 바깥쪽에 발목 바깥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깥쪽 왕골혈, 안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양계혈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등 쪽 손목 쭉 타고 올라가면 외관혈이 있습니다. 외관혈은 손목 바깥쪽에서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외관혈입니다. 외관혈은 역시 낙침에도 좋고요. 상지 관절통 있을 때, 이렇게 팔, 어깨 관절통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혈이 있는데요. 지구혈은 자신의 손가락 두 개를 댔을 때 외관혈인데, 세 개를 댔을 때 떨어지는 부위가 바로 지구혈이 되겠습니다. 지구혈은 습관성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어깨 관절염을 치료하는 자리도 되고요. 겨드랑이와 경부 림프절염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변비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지구혈은 변비의 특효혈입니다. 자,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무슨 혈이죠? 열결혈입니다. 열결혈은 바로 두통의 특효혈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때 열결열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이 열결열을 자극하면 좋은데요. 열결열은 폐경에 있거든요. 폐경에 있는데 폐와 방광 기운이 상통하기 때문에 이 열결열을 자극해도 소변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결은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커서 열결 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특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손을 지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그렇죠. 한 번에 5초 정도 지긋하게 눌렀다가 떼시는 거죠. 내관열도 한 번에 5초 정도 지긋하게 눌렀다 떼줍니다. 그리고 이제 볼펜인데요. 볼펜 끝이 있으면 볼펜 끝으로 심지를 안으로 집어넣고 지긋하게 5초 정도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5초 정도. 또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지압봉을 가지고도 5초 정도씩 자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귀 지압을 할때 시안요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안요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창고를 구해서 이게 스킨테이프인데요. 스킨테이프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이거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백계자라고 하는데요. 이 겨자씨를 뭐한 개도 좋고요. 두 개가 잡히면 두 개도 좋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서 내관열에 자극을 해볼까요? 내관열에 이렇게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왜 겨자를 이용하냐면요. 겨자에는 겨자유가 있어서 피부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 자극 효과가 있어서 혈자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문제는 또 이제 겨자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붙여놨는데 가렵다 그러면 제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곡열에도 하나 더 해볼까요? 겨자를 뭐 지금 두 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합곡열에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합곡열에 붙여놓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자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손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잼, 잼, 잼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요. 손목 돌리기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손바닥 비비기 손바닥과 손가락을 마주대고 이렇게 비벼서 열이 날 때까지 비벼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도 비벼주시면 좋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반대쪽 손바닥으로 반대쪽 손등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주먹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꼭꼭 잡아서 지압을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제 손가락에 약간 냉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손가락 끝에 따뜻한 온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박수. 보통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 스트레칭과 관련돼서 손 건강과 관련돼서 박수를 치는 방법은 손바닥과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좀 아프죠? 통증이 약간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벌써 온기가 느껴지면서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십선열 박수 이러한 자극도 뇌를 자극해서 또 두부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두부나 뇌 또 안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손톱이 긴 경우나 네일아트를 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럼 손을 잘 어루만져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동화의 지압신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